아야. 오빠 안아 만나요. 아야 많이 해요. 아야 진짜 심하게 해요. 꼭 차야 돼. 고기 빵꾸. 네. 너무 떴어요? 응. 삼촌처럼 이렇게 보호대 안 하면 이렇게 아야. 이거 해야 돼. 응.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따져. 이거 해야 돼. 응. 삼촌이 한번 타고 보여줄까? 응. 봐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지연이 거 어떠니까 이거 할래. 큰 거? 응. 큰 게 좋아요? 응. 자. 지연이 한번 갔다 올게. 지연이 한번 갔다 올게. 이거 어떠니까.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응. 다리 딱 하고 여기 잡아야 돼. 어때? 재밌다. 재밌어? 다행이다. 재밌다. 한 번 더? 어. 빨리 가요, 삼촌. 잘한다. 빨리 따라주세요. 네. 내게 알려주세요. 오르막길이다. 조심해요. 네, 조심할게요. 시안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누가 빨려워? 누가 빨려워? 누가 빨려워요? 빨리 가요. 네, 알겠어. 조금만 참아요. 그렇군요. 저 2층으로 와야 돼. 저기 고장나 있어요. 왔다 왔다. 보지 마. 응, 보지 마. 알겠어, 볼게요. 기다려, 앞에 있을게. 응. 현아, 힘 차주고 있어. 다 주고 있어? 응. 힘들어 보인다, 목소리만 들어도. 현아, 좀 괜찮아? 응. 다행이다. 사람들끼리 비밀 니 알겠지? 알겠지? 삼촌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삼촌들 중에 제일 좋지? 응. 응? 진짜로? 싸. 어디지 자전거?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우리 어떤 삼촌이랑 타고 싶은지 물어볼까? 삼촌들 옷에 알파벳이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 다니엘 삼촌도 입고 있었는데요. 알파벳의 정체는? 1등한 삼촌부터 꼴등한 삼촌까지 이 등급별로. 등급별로. 네, 등급. 옹삼촌의 기적기부터 신기하시죠? 박집사의 눈물연기. 강비서의 화려한 비보잉. 감기 걸린 닭. 유니모의 극사실주의 모사 중에서 감기 걸린 닭.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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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수대 프로듀서가 정한 순이었군요. 하이. 하이. Hello. How are you? High five. Yeah. Hello. Hello. What's your name? Hello, Sora. Hello, Sora. Oh. Nice to meet you. Hello. How old are you? Five mini.
You're 5 years old.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i. Hi. High five. High five. Yeah. High five. Kiss. Goodbye. Bye. Bye. 아, 난 이제 외국인 먹으면 땀이 자꾸 나. 내가 다 긴장했네. 아, 나 외국인 먹으면 땀이 나. 잠깐만, 우리 레일 바이크. 레일 바이크 한번 타러 가자. 자, 누구랑 타고 싶어요? 삼촌! 삼촌! 삼촌이랑 아, 타고 싶어. 인기가 참 많아요. 네, 인기가 많아요, 지성이 형이. 삼촌! 어떤 삼촌?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오세요, 해봐. 어떤 삼촌? 어떤 삼촌? 노랑이 삼촌? 주황이 삼촌? 주황이 삼촌! 네! 어, 야, 진짜 박지훈이 이런, 와. 박지훈이 이런, 아우. 어쩔 수 없지, 뭐. 타자, 얘들아. 시험 없으니까. 네, 혼자, 혼자. 어, 잘 가. 타자, 일로 와. 네. 자, 앉아주세요. 출발. 우와, 오, 나, 이렇게 빨라, 이거? 우와, 빠르다, 빠르다. 우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오케이, 더 빠르게? 형. 더 빠르게? 이야.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195화. 한여름 밤의 꿀. 101 삼촌들이 준비한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 수영장의 꽃보다 101, F4가 떴다. 우리 이제 물에 들어갈까요? 수영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튜브에 겨우 몸을 맡겼던 아기 대박 기술을 지나 잘한다. 궁극 아빠의 특훈을 통해 조금씩 적응이 나가더니 이제는 물개로 거듭난 시안이. 스스로 잠수까지? 수영 선수인데 위기에 빠진 강비석. 시안이의 반응은? 본격적인 물놀이 시작. 선수들 맞춤형으로 놀아주는 101 삼촌들. 아이들 눈높이에서 잘 놀아주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거기 형, 거기 상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잠자리다. 보라색 꽃. 어, 보라색 꽃. 핑크색. 핑크색. 어, 이름이 뭐예요? 파란색 꽃이나 초록색 꽃. 초록색 꽃. 꽃이 있네. 어, 핑크색 꽃. 핑크색. 야, 애들 때문에 여기서 꽃 냄새도 맡아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맡아봤던 꽃 냄새를. 여기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기만.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한숨만 쉬면서 지나가던 데를. 꽃도 자세하게 보네. 고마워요. 저거. 아, 고마워. 혼자 갈 수 있어? 오. 오.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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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나, 우리 여기서 삼촌이랑 사진 찍을까? 여기 무지개 앞에서? 사진 찍을까? 뭔가 멋있음을 다 부려. 마치 얘들아, 지나가는 사진 찍을 때는 최대한 멋있게 찍어. 눈을 약간 개슴트레하게 뜨고. 개슴트레? 여전히 멋있게 알지, 남자같이. 약간. 하나, 둘, 셋.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삼촌들. 또 놀러 오세요. 뭐, 니들 다 기다려. 왜 한 거 같게? 제일 신나는 노래 해줄게요. 이 익숙한 음악의 주인공은?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한국의 리키 마틴이었는데 이제는 부록의 딸밥으로 돌아왔네요. 어, 아빠 숨었다. 아빠가 따님이를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잡았다. 재밌어? 응. 아, 이쁘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쉬는 동안 아빠랑 같이 있을까? 준비해, 준비해. 네. 불의의 명곡 무대에서 가수와 해금 연주자로 처음 만난 두 사람. 1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8개월의 달달한 연애 끝에 2014년 11월 부부가 됐는데요. 그리고 2년 후 천사 같은 딸 라원이가 엄마 아빠 곁에 와주었네요. 16개월 라원이를 소개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 조금 순한 것 같아요, 아직은. 엄마, 아빠. 참을성이 좀 강하다?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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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빠. 아빠. 지가 두 마리가, 지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라온아. 더우니까 머리 조금만 묶어줄게요.
아빠는 머리 잘 못 묶으니까. 오빠, 약들 이거 다 잘 챙겨 먹고요. 어, 어. 갔다 와.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엄마, 빠빠. 빠빠. 널 간다고 가요, 불렀어요, 불렀어요, 아니, 먹는 거 아니고. 이 물가에 와서. 아빠 거? 알았어. 아빠 거. 홍경민. 흔들린 우정. 어머. 쌍둥이 아빠 아닌가요? 준비를 하고 있죠? 먼저 눈빛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홍경민 씨. 흔들린 우정. 저때 정말 대단했었죠.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친구 여자가 좋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친구 여자가 좋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마음 속에는 어디가 누구니까? 나는 포기하면 되는데. 아빠를 좀 보라고, 아빠를 보라고, 아빠라고. 미안해 내 친구야.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빠 25살 잘생겼지? 웃기지 말라니. 웃기지 말라니. 너 왜 광고를 웃기지 마 이런 걸 틀어. 어, 그것도 아빠, 그것도 아빠. 그 이거, 그거 가져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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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운드 갈까? 신나? 그거 좋아? 그것도 이거 마이크 또 껐냐? 따님아? 어, 너무 이쁘고 너무 즐거운데 장시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두 살? 제가 두 살. 아빠 밥 맛있게 해줄게. 좀만 기다리세요. 라원이를 위해 요리에 나선 홍아빠. 오늘의 메뉴는 감자 미역국. 그 사이 라원이는 전화할 때 저렇게 얌전히 있기 정말 힘든데 힘겨워 만나요. 아빠 밥 맛있게 해줄게. 홍아빠 요리 좀 해본 솜씨인데요. 시간 지날수록 참 좋아. 반찬이 엄청 많은데, 홍나원? 거의 다 했다. 아빠 거의 다 했다. 우와, 홍아빠 진짜 놀랍네요. 나원아, 맘마 먹자. 자, 오늘은 중국식, 중국식 회전 뷔페.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애들 정말 좋아하겠어요. 빠바. 뭐부터 먹을까? 우와, 맛있는 게 엄청 많네. 자, 음악과 함께하는 라이브 뷔페.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을래? 이거? 역시. 그 다음에. 장전이 없으면 불고기냐? 고기만 먹을 거야? 우와, 좀 정신 사납지 않니? 밥 먹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니? 자, 음악을 끄겠습니다. 자. 우와, 엄청나다, 그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 너무 맛있어. 아빠가 좋아, 고기가 좋아? 엄마가 좋다고? 진짜 무슨 진짜 부패한 것 같다 너.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예. 아,
아무리 순해도 음식 장난치는 건 똑같네요. 아, 국물까지. 부록의 아버님 빨리 오세요. 예, 안 그래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 혹시 그 잠시만요. 야, 그 이거를 받아가다 저. 예, 알겠습니다. 따님아. 아빠 통화하는 사이에 바닥에다가 다 버리셨어요. 국을 다 쏟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응 그럴 일이야 이게? 자, 안 먹을 때는 바닥에 던지지 말고 여기 놔주세요. 어이구, 언제 드시려고 이거는 또. 어이구, 언제 드시려고 이거는 또. 이게. 어우, 네. 이거는 내일 먹을 거예요? 응? 어우, 야, 너 한번 씻어야 돼. 어머. 진짜. 머리 한번 감아야 되겠는데, 홍나원? 까꿍! 세워, 세워. 아니야. 머리 감으려면 써야지. 야, 이거 한 번만 쓰자. 엄마가 할 때는 너 가만히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훈아, 씻잔데 네가 안 씻잖아. 아, 너 어떻게? 아빠가 머리. 홍 아빠가 요리는 잘하는데 씻기는 건 좀 부족하네요. 여보세요. 아, 예, 형님. 저기 얘가 내가 머리를 감기려 그러면 잘 안 해. 미용실 한번 데리고 가서 머리를 묶어줘야 되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머리 묶는 것도 못해.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난 굉장히 어려운데. 나 머리 묶는 것도 못해.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 SES가 저랑 데뷔 연도가 같아요. 거의 20년을 이제 늘 보고 지냈던 동료이고, 아무래도 비서방이 육아 선배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머리 예쁘게 묶어야죠. 아이고, 맛있는 거 안 줘. 왜 맛있는 거 안 주냐고? 줄 거야, 이거 하고. 아빠 봐봐. 아빠는 봐. 이거 먹어. 아, 응. 로이야. 아빠, 샤워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야 돼. 로이야, 어디 가는 거니? 아빠, 샤워 중인데. 어머, 저기 숨기는 거야? 여기가 장난기가 많네. 아빠, 뭐예요? 로이야! 김로이! 김로이! 아빠가 던지셨어! 야, 이놈아! 아빠가 못 따랐어! 빨리 어디다 숨겨놨어, 빨리. 아이, 정말.
로이야, 빨리 빨리. 아빠 옷 달았어요. 빨리 아빠 옷 찾아주세요. 아빠 옷 찾아주세요. 정말 감이 안 오는데? 야, 빨리 아빠 거 옷 달았어. 서랍에 달았 지금. 로이가 숨겨놓은 거 찾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줄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이름이 야 이놈아! 여기 빨리. 이놈이 진짜 너 맛있는 거 줄게. 뭘 맛있는 거 줘 임마. 맛있는 거 주겠네. 음식이야 진짜. 아, 가자. 아, 로이 왔다. 로이야. 삼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 바로 하는 거예요. 어, 삼촌 왔다. 언니도 오겠다. 우와. 어, 안녕하세요. 우와, 로이야. 언니다. 인사해야지, 인사. 언니다. 언니. 네, 들어가, 들어가. 아, 라온아, 안녕. 삼촌, 가자. 삼촌이. 아, 아직 낯설어? 아, 낯설다. 너 텔레비전 못 봤어? 삼촌? 오. 언니 머리 너무 이쁘다, 라온아. 아.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주세요. 주세요, 빨리, 빨리. 딱 그거 할 때다. 너 이거. 언니 줘. 언니 줘. 언니 줘, 언니. 아빠 줘? 아니, 토끼 언니 주세요. 아니, 얘 애착 인형인가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저 인형에 자꾸 집착하네. 입에 어떡할 거야. 입에 어떡할 거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꼭 닮았네요. 사장님, 제가 요걸 좀 갖고 왔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예, 복분자인데. 복분자? 예, 여름에 시원하게 먹고 그 애들 원기해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복분자를 술로만 먹어봤지, 이거. 맛있어? 언니 그런다. 우와. 맛있어요? 응. 아. 우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쉽게 해서 됐어, 됐어, 됐어. 대박 사건. 어? 야, 너 얼굴 너무 심해 지금. 두 친구 모두 복분자 수염이 생겼네요. 아니, 이거는 여기서 씻는 건 좋아하는데. 한 번만. 아, 이거를 싫어. 근데 엄마가 할 땐 괜찮아. 어,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아빠가 할 땐만 싫어하는 거야? 도대체. 라온이가 최대한 편한 자세를 하려면 이런 거요. 여기서 이렇게 뉘어가지고 앉혀가지고 다리 여기 올리고 여기 뉘어가지고 아, 샵에서 감듯이요. 자, 고객님 물 운동 괜찮으세요?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오이, 편하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오이, 편하다. 어, 좋다. 오이, 편하다. 어, 됐다. 그거야, 그거. 아유, 자, 오, 시원하다. 오, 미용실 같아. 오, 시원하다. 오, 미용실 같아. 어이, 편해.
진짜 편해 보이는데? 오, 이렇게 얼마나 편해. 아. 아. 아이고, 편해. 아, 됐어, 됐어. 아이고, 편해. 자, 물.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됐다, 됐다. 어, 이제 원래 엄마. 이거 뭐예요? 그것도 뭐야? 장비를 좀 가져왔어. 그것도 뭐야? 이거 뭐예요? 뒷살롱. 오늘 라온이 이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가. 우와, 대박 사건. 이게 다 뭐야? 일단, 형님이 그, 한번 스타일북을 보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로이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감천사. 고난이도 삐삐머리까지 헤어 빗살롱 전격 오픈. 난 일단 이거 머리 묶는 걸 배워야 돼. 사과머리. 아, 어? 사과머리를 일단 해야 돼. 짧긴 짧네. 어, 성공을 한 번도 못 했어. 여자들은 어. 잘 하더라고. 어, 잘했어. 이거 갖고 놀자. 이거 뭐야? 안경. 안경. 이렇게 한 다음에 놓쳐. 확실히 기선생하고 차이가 나네요. 아, 그러네, 그래. 이걸 내가 해봐야 되는데. 뒷머리 한 번. 벌써, 벌써 이상하잖아. 옆머리. 얼굴 가리는 거다. 됐나? 어, 되게 됐어요. 근데 잘 하셨어요. 조금만 이왕 하는 거 반 나눠가지고. 잘한다. 아, 바로바로 딱 이렇게 잡네. 그 머리를 딱 안 놓치고 잡고 있는 게 관건이구만. 아이뻐. 아이뻐. 아, 훨씬 예쁘다. 아빠가 이제 배웠어. 좌우 반, 간, 반 웬만하면 갈라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묶었을 때 이게 높이가 방향도 맞아야 돼요. 높이도 맞고 방향도 맞아야 돼요. 아, 방향하고? 대칭되게 하고 빗질이랑 이게 손 사용하는 걸 좀 연습하시면 돼요. 나원아, 머리 묶으니까 훨씬 시원해 보인다. 나원아, 너 이쁘다. 나원아, 이거 봐. 이뻐? 이뻐. 이뻐. 진짜 잘 묶었다. 그녀는 말괄량이. 와요. 왔다, 왔다. 조금은 서툴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우와. 됐다! 예뻐요. 아이들이 뛰노는 한 초등학교. 우와. 이곳을 방문한 가족은 바로 고고부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모래였어, 모래. 여기가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어, 저한테도 승재 많았을 때 추억이 있잖아요. 승재랑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어, 안녕하세요. 저 생활기록부 한번 띄워볼 수 있나 해서요. 이거 졸업앨범 좀 봐도 돼요? 이게 아빠 졸업앨범이야. 졸업앨범. 어, 승재도 유치원 졸업하게 되면은 이런 거 유치원에서 줄 거야. 아, 지금은 다 나이 드셨겠네. 후에 같은 반이었구나. 얘는 중학교 때까지도 친하게 지냈어요. 90년대 대표 아이돌 GOD와 잭스키스 멤버가 한 반이었다니 신기하네요.
혹시 귀여운 메모는 그대로인 것 같죠? 예, 졸업장. 자다 일어나서 찍어가지고 알았을 때 내 기억에 안정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도 용아빠 무표정은 여전하네요. 아빠 어딨나 찾아봐. 다시 아빠 어딨나 쭉 봐봐. 처음부터 봐봐. 아빠 어딨나 쭉. 그거야? 그게야? 그게 아빠야? 오, 맞았어, 선생님. 두 번 만에 맞췄어, 두 번 만에. 이때 아빠가 승재 형아 나이였어, 형아 나이. 형아 잘생겼어? 형아 잘생겼어? 이제 봐봐. 이제 봐봐. 이제 다다. 공부 잘했어요? 아빠? 응. 아빠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어. 엄청 잘했어요? 조금 많이 잘했어. 고생자 일로 와봐. 야, 아빠도 깜짝 놀랐다. 일로 와봐. 이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용기 있고 남아다운 패기가 넘쳐서 매사에 자신만만함. 그리고 6학년 때 선생님은 쾌활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적극적이고 앞장서기를 즐겨함. 승재 유치원에서 오는 평가랑 비슷해. 승재야,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1학기 정교 어린이 회장. 꽃미남 외모의 정교 회장까지. 용아빠 자랑할 만한데요. 그냥 놀랄 일인가 그게? 초등학교 때는 지금의 나와 많이 달랐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느꼈죠. 가자! 와, 덥다, 그지?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엄청 덥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방치기라는 거야. 누나들 갔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응. 아빠가 시범을 볼 테니까 승재 해봐봐. 찍어줘봐. 네. 알았지? 오. 오씨. 고승재. 네. 돌을 줍는 거야, 승재야. 알았지? 봐봐. 어떡하냐? 승재. 어떡하면 좋아. 바지가 터진 이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보여요? 고승재! 난감했죠. 바지가 스텝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괜히 잡았어요. 승재야, 아빠 바지 찢어졌으니까 집에 가자. 우리 놀이터에서 놀자. 승재야, 가자. 아빠 가자. 어? 가자, 가자. 아빠 옷 갈아입어야 돼. 승재야, 가자. 미워. 누나들 안녕. 우리 아빠 바지 터졌어. 승재야. 뭐야? 우리 아빠 바지 터졌어. 미치겠네. 아니야, 30 준대. 빨리 가자. 가자. 얼른, 얼른. 얼른. 왜, 왜? 가자. 다음에 또 만나. 가자. 승재야, 아빠 차 있는 데까지 전력 질주야. 자. 오. 산 넘어 산이다, 진짜. 승재야, 승재가 빠방이까지 걸어가면 아빠 세 개 사줄게. 세 개는 안 돼. 뭘 세 개는 안 돼? 그러면 빠방이까지 가면 아빠가 사줄게. 이거 살 거야? 아,
알았어. 자. 아빠 바지 터졌어요. 아빠 바지 터졌어요. 어디가 터졌어? 여기. 여기가. 이제 아빠랑 뛰는 거야. 응. 약속했어. 응. 힘들어. 한 번만 더 갑니다. 한 번만. 무슨 데?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네. 빠방이, 빠방이. 네. 집에 가는 거예요? 어우, 더워. 아빠 바지 찢어졌어. 아빠 바지 찢어졌는데 승재가 아빠 가방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 승재야, 바지 찢어졌어. 야! 얌마. 아빠랑 오늘 밤 새자 그냥. 알았지? 아빠 불안해서 못 자겠어, 승재랑. 고고 보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빠 뭐해? 아빠 뭐 만들고 있어요. 날씨하고 있대요. 할 수 있어? 진짜? 네. 아빠 도와줄게. 아니에요. 그럼 아빠 구경할게. 조심 조심 조심. 승재. 이야, 이 승재 형아 성화 다 됐다, 진짜.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엄청 뿌듯하지? 엄청 뿌듯하지, 승재. 이제 밤이지. 나와 나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승재. 코. 왜? 뭐가 이렇게 서러웠어, 뭐가? 그 동물하고 놀고 있어. 아빠 요것만 하고 놀자.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아빠 쓰레기 있어.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아빠 쓰레기 있어.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갖다 두세요. 아빠 이거 색깔 바꾼다. 색깔 어떻게 바꿔? 알서 보여줄게. 뭐야? 이거는 술 같이 생겼어요. 술 같이 생겼어, 이건? 네, 먹으세요. 아니야, 맥주 없어. 다 먹었잖아. 갖다 두세요. 갖다 두세요. 고승재, 너. 아빠, 이거 먹으세요. 아빠 쓰레기 버리고 올게. 너 쓰레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어디 들어가? 맨날 짜증났어, 아빠가? 아니지, 승재야. 이거를 쓰레기를 그렇게 갖고 와서 다시 아빠가 또 버리게끔 만들잖아, 승재가. 아빠 이거 쓰레기 버리고 올게.
승재 어디 가는 거니? 설마 아니지? 이번에는 따로 가야 되죠. 승재야. 아, 물고기 어항이 났어. 물고기 어항이 있지, 원래. 죽어있는 물고기 났어. 죽어있는 물고기가 뭐야? 봐봐. 야! 이거 넣었어, 여기다가? 양파! 이거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 승재야. 이게 물고기야? 응. 물고기야? 이거 안 넣으면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이거 와봐. 근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아빠 큰일 나. 얘 또 뭐야? 언제 컴퓨터 만졌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나봐, 나봐. 돼. 승재야, 돼. 오. 어, 기술이 좋아졌어. 고승재. 아빠 전화 받았어. 아빠 전화 받았다고? 아빠 응. 전화 받았다고? 응.
승재 뭐라고 했어?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했어.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했다고? 구승재. 어? 아빠 일하는 사람들이 전화 오지, 아빠 전화기로. 그럼 승재가 받으면 돼, 안 돼? 승재야, 승재가 퍼즐을 다 맞춰가고 있는데 아빠가 승재 퍼즐을 확 엎고 도망갔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똑같은 거야, 이게. 다음부터 안 그럴 거지? 뽀뽀. 아빠가 혼내서 속상했어. 아빠가 혼내서 속상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디 가? 청소하고 있지? 어머, 승재, 너 또? 뭐해? 뭐해? 승재, 아. 승재는 해봐, 아빠 해봐. 아빠 눈썹에 하고 찍자. 아니, 아빠 눈썹에 하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럼 승재 머리 할 거야. 아빠 머리 해줄까? 아니야. 승재, 승재 머리, 아빠 잘 때 머리 안 붙일 거지? 어, 그럼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오늘은 불안해서 아빠보다 승재가 먼저 자야 돼. 아빠가 승재 먼저 재워야겠어. 자자 있지? 응. 알았지? 일어. 어? 일어. 자자, 승재. 우리 승재 사자. 자, 자자. 자자. 고승재, 너 어디 가? 그게? 어? 승재가 아빠 머리 짜. 승재야, 아빠랑 오늘 밤 새자 그냥. 알았지? 아빠 불안해서 못 자겠어, 승재랑. 야, 야. 밤새. 오늘 밤 새는 거야, 승재랑.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계곡을 찾은 가족은? Oh, look at this. Oh, water, water. 바로 윌리엄 매였네요. 어때? 좋아? 윌리엄의 생애 첫 계곡 입수. 예. 어. 오. 어. 오. 얘가 잘 모르나 봐요. 이게 뭐야? 뭐잉? 뭐? 근데 안녕하세요. 뭐잉?
던져봐. 어, 던져봐. 어. 던져. 어. 아야, 너무 아니야. 오, 민기야, 나오세요. 어머, 스노클링 장비 아니에요? When Sam mentioned yesterday that we were going to a place with water, I thought. Okay. 윌리엄, 할머니 봐봐. 할머니 뭐 하세요? What are you doing, Grandnana? I'm looking for mussels. Yeah, you're not doing a very good job. That blue thing, yeah. Is that how you do it?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다슬기 잡는 거야. 와, 정말 다슬기가 있네요. 다슬기 잡게 나선 할머니. 어, 거기 있다고? 그냥 세대 손대하네, 이게 세. Can you see that one there? That one there? 아우! 윌리엄, 네가 봤지? 예이! Good boy, good boy!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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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off. 물놀이 후 출출함을 날려줄 백수 감상. 과연 호주 할머니도 좋아하실까요? 와우! 와우! So, here in Korea, when the weather's hot, yeah. You come to places like this. Yeah. It's called a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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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down here and eat and maybe have a drink of like rice wine. Oh, rice wine. Your favorite. Maybe let it cool down a bit. Yeah. William, William. Oh, yum, yum, yum. William?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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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William? Mama? Tell me, Mama! Mm. 맛있어? 할머니 주니까 맛있어? 예. 네. Can I have some more? 와, 다 컸어, 이제. 다 건져 먹고. Seafood. Pancake. 아. 자, 이거 네 입에 들어가면 매울 거야. 맛있지? 윌리엄, 윌리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 아빠야. 잠깐 What's it like? Coming to the 계곡. I like it. I like it on a hot day because it's so cool, isn't it? Put your, I like to put my feet in the water and paddle. And... So did I used to like the water when I was his age? Daddy liked the water too. Yay, yay, yay. What's that, look at Daddy. William,
목말라? 목말라? 윌리엄 한번 해볼까? 윌리엄 한번 해봐. 일어와. 머리 위 들어 말고. 장난꾸러기 세마파 덕분에 반쪽 같은 작품이 탄생했네요. 윌리엄, 사진 찍으러 가자. 윌리엄,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 꼬마 도련님 같은데요? 좋대. 너 왜 이렇게 신났니? 윌리엄, 한복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표정 부자 윌리엄. 예쁜 부자 사진 탄생. 이거는 연예인 됐어. 이거. 이거는 운동. 응? 이거는 돈. 이거 괜찮아. 부자. 목적은 이 둘 중에 하나. 이왕이면 둘 다 같이 짚는 거야. 알았지? 돌잡이 예행 연습에 나선 윌리엄. 세마빠는 활을 잡길 원했는데요. 과연 윌리엄의 선택은? 아, 어떻게 활 잡았지? 아, 돌잡이 이런 재미도 있구나. 그리고 며칠 후, 이곳은 사랑스러운 윌리엄의 사진들이 반겨주는 돌잔치 현장. 아, 지금. 서양의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네요. 윌리엄의 생일을 축하하시러 오신 할머니와 얼마 전 만난 류시 형 삼촌도 오셨네요. 진짜 무섭지. 아이고 이뻐라. 삼촌 기억나? 엄마! 야, 아, 얘한테, 아. 쌤! 야! 왜? 왜? 쌤! 안녕! 삼촌이 뵐게. 잘 지냈어요. 수세미 삼촌. 수세미. 아빠도 수세미 지금 만들고 있잖아.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윌리엄, 이준이 형 기억나? 이준이 형. 귀여운 애교천사 이준이 엄마였군요. 바나나를 나눠 먹으며 우정을 다진 이준이 형.
야, 이준이 착한데. 이준이 형 계속 얘기해요. 진짜로?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 윌리엄. 아이고, 아이고. 진짜로? 윌리엄한테 갔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윌리엄.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골공. 골공. 아빠는 골공입니다. 자, 우리 엄마는 솔직하게 어떤 걸? 아, 어머니.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은 아빠의 바람대로 골프공을 잡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과연 윌리엄의 선택은? 쌤아빠 소원 성취했네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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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고 보니 서준 쌍둥이도 공을 잡았고 시현이는 축구공을 로이도 공을 잡았었는데요. 막내 윌리엄까지 모두 공을 잡았네요. 차세대 스포츠 스타의 탄생을 기대해도 되겠죠? 아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우리 윌리엄 좀 특별한 친구거든요. 좀 힘들게 가졌는데, 근데 뭐 이렇게 놀떠란 친구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I'd like to thank everyone for coming here today. Obviously, William took it. It took a while for us to meet William, but we finally got to meet him. And he's been special. He's very happy and he's healthy, and we'd like to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William. 건강하게 자라렴. 여름비가 촉촉히 내린 어느 오후. 시재 언니 지금 우산 안 갖고 왔어. 우산을 갖다 주고 와. 어머, 이 모습은. 오비 상남매 와. 언니를 언니 줄까? 언니 학교에 있고. 우리 학교에 가줄까? 응. 와. 와, 저기 5층이다. 5층이. 여기 5층이. 5층이 좋게 있다. 5층이네. 우리 비 안 오니까 걷자. 그래. 그런데. 걷자. 우리도 5층이 잡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조심조심 가자. 들키지 말고. 옹챙이가 떠올라 아버지 해가에 옹챙이 한 마리. 야, 잡았니? 내가 잡았어? 삼촌 나 옹챙이 잡았어요. 야, 내가 옹챙이 잡았어.
가죽, 막걸리 가죽, 빵, 따박따박, 개골드 되네. 아 진짜 우리 못 잡으겠네. 못 잡으겠네. 과거 개구리를 무서워했던 대박이. 아빠의 장난에 눈물까지 흘렸었는데요. 과연 지금은? 여기 있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도 놓아주고 시안이 마음이 정말 예쁘네요. 오, 늦었어. 아니, 달팽이 안 무서워. 맘대로 움직이잖아. 뜨다. 안 물어. 저거 뭐야? 저거 오빠 봐, 저 오빠. 샵 하나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안 물려? 안 물러. 이빨 없다. 움직이잖아. 저기 봐. 우와, 제시 언니, 재현 언니. 제시 언니, 재현 언니. 언니, 나 우산이자. 나 우산 들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서 울챙이 잡았어. 아빠한테 자랑하러 갈까, 우리? 응. 오케이. 우리 아빠한테 자랑하러 가자. 우리, 여기, 자러 왔어. 자는데. 도서관이잖아. 저기 책 맞잖아. 모든 벽면이 책으로 가득 찬 이곳. 아무리 봐도 평범한 도서관인데 여기서 잠을 잔다고요? 이쪽에서 자주 자요. 네, 잘 수 있습니다. 텐트 그리고요. 네, 우와. 텐트를 갖다가 네. 네. 보다 시트로 네. 이렇게 두시고 한다고 내놔. 알겠습니다. 오, 시원한데? 아빠, 저거 봐. 그러네. 여기서, 여기서 치는 거야? 열람실 책들 사이에 자리 잡은 텐트들. 책과 함께하는 1박 2일 독서 캠프였네요. 파격적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잘 수 있게 해준다는 거. 특별한 밤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불을 여기다 놔둬. 그 다음에 아빠가 서원아, 서원아, 좀만 비켜. 이게 원터치라 확 펴지거든? 나오자마자 이게 확 펴져. 놀래지 마. 헐. 아빠도 다
아는 건 아니야. 간다, 간다. 짜잔. 짠짠. 완전 크다. 완전 크지. 너네 일교책 가서 하나 다 갖고 와. 690. 전설이었는데. 아, 야, 앤더슨 실바도 책을 냈어? 대박이다. 우와. 야, 동국이 책 냈었구나. 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야, 흔들 수 없지. 네가 애가 다섯인데. 글자는 몰라도 분리수거는 성공. 있어. 이거 재밌겠다. 그러게. 공주니? 백설공주가 읽어줘. 백설공주. 그거 읽고 싶어? 아빠 옆으로 오세요. 네. 백설공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날이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가 이쁘지도 않으니 눈이 어느 거울이니? 저는 충청도 거울이어라오? 안 웃겨? 안 웃겨? 이거 엄마 되게 많이 웃겼는데. 백설공주? 말도 안 돼. 내가 더 이쁜데. 너네 집에 아직 안 가도 되면 여기 앉아서 들어. 휘재 아빠표 동화 인기 만점이네요. 마치고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누가 내 음식을 먹었어? 물신에 누가 넣어 있어? 그리고 왕비는 독사가를 가져왔어. 독사가가 뭐게? 저기 있는 거. 중국어.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이건 정말 맛있는 사과. 먹어볼 거니, 공주? 근데 복숭아 그런 거야. 이거 사과 아니잖아요. 이거 사과 아니잖아요. 배인데요? 헐. 잘못 가져왔나? 이건 제일 비싼 게 다시 국물을 가져와서 사과를 꾼 거야. 마녀는 드디어 사과를 가져와서 먹겠어. 공주는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먹는데 공주가 쓰러지고 만 거야. 그 나쁜 왕비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정답. 그 왕비는 사과 농장을 크게 해가지고 재벌이 됐대. 오늘 얘기 백설공주 끝.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도서관에도 밤이 찾아오는데요. 너네 이거 책 읽었으니까 이제 읽은 데 갖다 놓는 거야. 근데 그 곰 사진 뒤에 두는 거 알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지? 이제 한 권씩 가져가. 그러면 서원이랑 같이 가. 출발. 서원아, 이거 어딘지 좀 찾아. 같이 가자. 춤이야? 손잡고 같이 가. 춤? 손잡고 같이 가.
어두우니 어쩐지 으스스한데요. 소민이야, 내 집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진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나 성하니까. 나도 성하야, 진지하아. 선아! 어? 같이 가. 손 잡고 갈까, 우리? 정체불명의 그림자.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판일과 풍선. 조금 전에 왔던 곳인데 저녁에 오니 겁이 나는데요. 무서워. 풍선아, 곰 뒤에게 어디야? 풍선 고양 너무 무서워. 빨리 와. 근데 곰 사진 뒤에 누구 알지? 곰 사진 뒤에 누구 알지? 곰이 어디 있어? 곰? 응? 여기? 선아, 나 책도 없어. 괴물과 저기서 알 수도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봐. 시각 저녁 준비 중인 아빠. 아빠! 어, 이거 뭐예요? 오징어랑 콩나물인데. 빨리 먹고 싶어. 여기 가면은 물 있거든? 가서 씻어와, 한 명씩. 이게 문어 같은데? 오징어 아저씨! 네, 오징어 갑니다! 오징어야. 오징어 주세요. 목이 찢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딸기예요? 오, 딸기예요? 오징어? 잘라야죠. 이거 크게 못 먹어요. 조금 슬프지 않아? 슬프다고? 응. 너네 잘 먹잖아, 근데. 근데 이거는 아빠가 해물을 넣어서 이렇게 되면 라면이라고 하기에 조금. 여기 햄도 먹어요? 해물. 햄? 나 햄도 좋아하는데. 햄도 넣고 바지락도 넣고. 자, 아빠가 이제 국물 맛을 좀 볼게. 피자 아빠의 정성 가득 해물라면, 과연 그 맛은? 야, 너네 약간 어른 입맛이지? 응? 자, 넣어봐. 후, 뜨거우니까 후 불면서 젓가락으로. 선 어때? 오! 서준아 어때? 어? 요리 무능력자 휘지 아빠에게 이런 날이 나오네요. 오, 이 선 좋아. 이럴 줄 몰랐네. 우리 다 같이 먹어보자. 먹자, 먹자. 제기 맛있고, 제기 맛있고. 뭐가? 라면? 네. 오빠네가 뭐예요? 이 맛있는 라면의 비법? 정성. 정성이가 뭐예요? 정성이 열심히 만드는 거. 정성이가 뭔데요? 더 이상 묻지 마. 비밀이야. 영어 비밀. 아빠 밑이야. 아무 거기도. 전도자요. 아, 갑니다. 야, 너네 둘이 라면 3개 먹는 거야.
야, 왜 때려? 아니, 목에서. 목에서도. 감았네, 목에를. 야, 이렇게? 뭘? 언니, 그만. 떨어졌다. 야, 너네 아빠가 며칠 굶긴 거 아니지? 맛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응. 니모티오! 니모티오! 그렇지! 엄지척이 투타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투 엄지는 처음이었습니다. 큰 보람을 느껴요. 안경 할래? 구수염 할래?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정해. 아빠 이렇게 해놓고 너 여기다? 안경! 너 여기다? 안경! 이거 안경? 봐봐. 자, 너도 가서 봐. 넌 연결이야, 그거 몇 년 전부터. 귀여워서 아빠가 맨날 하는 거야. 다음에 또 하자. 20살까지. 실제 그렇게 날 때까지.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피자 안 시켰는데요? 어, no, you ordered this. What's up?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Yeah.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스티븐 연이고요. 4-month-old 아들이 있습니다. His name is Jude. 다음 주 여름방학 특집 삼촌이 돌아왔다. 두 번째 이야기 스티븐 연. 오! 박수! 오 마이 굿니스, he's so cute. 다음 주 슈퍼맨이 들어왔다 196화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가 방송됩니다.